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제가 쓴 책, 자유주의 철학과 기초라고 하는 책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 2021년도에 출판되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쓴 글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오늘 2000년 이후에 쓴 글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 있으면서 논문을 써야 돼서 쓴 것도 있고, 그러나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제 어떤 그 개인적인 관심사가 들어갔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주제 겸또 철학자가 한두 사람씩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소개하고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은 어떤 기초 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근거에 아니면 이런 가정에 동의를 한다면은 나의 추론을 쭉 따라가는 얘기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한다. 이러면은 끝이에요. 철학은. 그게 바로 연역체계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으로 얘기하면은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서 모든 법을 이끌어내잖아요. 종교도 똑같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가정. 그럼 난 하나님 있다고 믿지 않나 그러면 이 얘기 그다음 얘기는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듯이 철학에도 각각의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은 아 나는 거기에 동의해 이런 분들이에요.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은 자유주의와는 다른 노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이제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가장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세상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회에는 그런 각각의 개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억눌러야지 질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지만은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태어난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의 기본적인 본성은 개인들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명분을 쌓든 정의라고 하는 명분을 쌓든 모든 시대에는 힘을 가진 자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들이 개별자들이 자기 뜻대로 못 살게 억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좋은 말로 교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육을 또 다른 말로는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틀에 못 들어가면은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질서라고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온정주의 간섭이 아주 심한 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MZ세대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애들은 자기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비로소 자유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태어나기 시작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은 자기가 자유주의자인지를 몰라요. 의식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주의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못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움츠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지금은 저항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그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은 많이 좀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비자유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이거는 저는 좋게 볼수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저희가 뭐 이제 학교 교육을 받으면은 공자님, 맹자님, 유교 배우잖아요. 그럼 처음에 배우는 건 뭐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대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우리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볼때 욕할 때저 자식은 수신도 안된 놈이 뭐 하는 거야?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어?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맥락에서 봐서 그런 겁니다. 우선 우리가 치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학에는 그걸 국치라고 하고 재가가 아니라 가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치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가는 가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평천하는 뭐 거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국 이전에는 재가를 잘해야 되고 재가 이전에는 수신을 잘해야 돼요. 이게 단계적으로 보고 연속적으로 보는 게 동양의 특성이에요. 이거 뭐 서양도 고대는 다 그랬어요.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러나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 오게 되면은 저는 이것은 분리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사회에서 대충 살면은 통치자가 되는 것하고 그 사람의 도덕성 문제는 무관하다고 보는 겁니다. 통치 능력하고 도덕 능력은 다른 거예요. 타사롭게 무슨 개인적으로 뭐를 했니 이거 가지고 정치로 논란하는 것은 아직도 공명시대에 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대중을 잘 다스리고 자기가 뜻을 세워서 그걸 실현하면은 정치가로서 훌륭한 것이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도덕적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우리가 몸은 지금 현대사회에 담그고 있지만은 우리의 머릿속은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어서 그렇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인간의 능력하고 인간의 도덕, 물론 기본적인 도덕은 지켜야죠. 그래서 그것이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수신, 재가, 치국, 병천하. 그러나 이 말을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짧은 자서전이에요. 공자님 자서전.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러지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서고 이게 뭐 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독립을 했다는 그런 말이겠죠. 경제적으로나 주체적으로 독립을 했다. 40에 불혹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40이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공자님은 40에 안 흔들렸다. 50이 지천명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았다. 천명을 알았다는 게 50이에요.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순이다. 기가 부드러워졌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거슬리는 말이 없다는 말인 것 같아요. 거슬리는 게 없다. 그거는 일종의 뭘 좀 받아들인다, 넓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공자님은 순하게 듣게 됐다, 부드럽게 듣게 됐다, 귀가 순해졌다는 말은 이해를 하게 됐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닌 그리고 70은 종심소욕 불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그리낌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공자님이 실제로 이랬다, 자기를 기술했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다. 공자처럼 겸손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자기는 설사 그렇대더라도 난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너희들도 노력을 해라.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건 어떤지 간에 이제 이거는 공자라고 하는 성인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대로 따라 사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의식이 가지 있는 겁니다. 이 대학의 공자님의 말씀은 우리 의식 속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모르고 자라다가 이제 대학 때도 뭐 이거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래서 비교적 자유주의를 생각한 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이후라고 봅니다. IMF 이후에 시장경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성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얘기는 조금 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이 50년대 중반입니다. 중반이니까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입학을 하는데 대통령이 박정희였어요. 그리고 79년도에 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79년도에 대통령이 박정희였어요. 그래서 아 대통령이 박정희밖에 없구나. 그런데 79년도 12.6인가요?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의 유고가 생겨가지고 학교는 뭐가 돼서 문을 닫고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게 12.10이에요. 그 기억을 하시죠? 12.12. 우리 회장님은 기억을 잘할 텐데. 그러다가 이제 최규하, 전두환, 뭐 노태우에서 대통령이
몇 명이 바뀐 거예요. 물론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최유관 대통령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뭐 직선으로 뽑지 않은 분입니다만은 제 지금 아들 세대는 대통령이 여덟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참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5년이 길다고 하지만 여덟 번째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한국의 역사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대화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민주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그래서 저는 다 체험한 거예요. 근대화, 민주화, 뭐 지잡기 운동부터 뭐 태풍 수지 또 산에 가서 쌀이 씨 훑어가지고 학교 갖다 내고 쥐꼬리 내고 뭐 이건 다 한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래서 참 이것도 대단한 거다. 경험이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가 격동의 현대를 살아왔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1953년도면 우리 회장님 태어났거나 조금 뭐 어린아이 국민소득이 67불이었어요. 통계적으로 53년도가 63년도 이제 박경희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된 해에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79년도 박경희 대통령이 이제 죽었을 때가 1700달러예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틀을 다져놨다고 그래서 근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엄청난 피약을 한 거죠. 6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갔다고 하면은 30배 정도 불어난 겁니다. 그러나 지금 3만 불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배 정도가 불어난 거예요. 50년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부터 국민소득이 50배 정도가 불어났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기적입니다. 산업화, 민주화는 성공을 했다. 이건 사실이죠. 그러나 넥스트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사항이 많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고 묻지 말아야 자유주의 입장이에요. 잘 갈 거다. 어디로 하나 정해놓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각각의 사람들이 다 지갈 길을 가면은 좋은 데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화 이후에 선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제가 이제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얘기 되돌아가서 이거는 스티브 잡스예요. 이 스마트폰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대단히 혁명적인 기계예요. 스마트폰이 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티브 잡스 그러면 우리가 애플의 회장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스티브 잡스가 대단히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스티브 잡스는 시장 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무슨 고객 조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을 하면 딱 50대예요. 네가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라. 이게 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제목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일이든 그걸 발견하라는 것이 스티브 잡스가 그 당시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넘긴 메시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50년 산 인생 스토리를 세 문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세 개의 얘기를 한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성장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점이라는 게 나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엄마가 나를 기를 형편이 못돼서 놓자마자 어머니가 나를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을 할 때 조건이 뭔가 하면은 나를 입양하는 사람은 대학 졸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또 봤더니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야.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받았어요. 받고 나서 조건이 뭔가 하면은 내가 대학을 안 나왔지만은 내 이 아들은 대학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요. 이제 아버지가 저축해 놓은 돈 부모님이 그걸 다 대학에 들이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봤더니 별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학기도 안 되고 나서 자퇴를 해요. 대학에 이제 좀 나를 좀 더 머물게 해달라. 학생은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2년인가 1년 반인가를 더 머물러야 대학을. 내가 대학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대학은 필수 과목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접한 게 뭔가 하면 서체예요, 서체.
글자체.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야 이렇게 수채가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거를 제가 익혀요. 그 대학에서.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맥킨토시 컴퓨터의 아름다운 글자체가 나온 교육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면은 애플 맥킨토시 컴퓨터의 아름다운 수채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뭐 돈을 번다 이런 것보다는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이미 머릿속에 박힌 사람이에요. 아름답다. 맥 컴퓨터라든지 애플사에서 나온 전자제품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러잖아요. 애플이 좀 아름답죠. 아이팟 그거 갖고 싶잖아요. 컴퓨터도 아름다워요. 그것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혁신적인 거라고 전 봐요. 이게.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대학을 중퇴했지만 6개월도 못 다니고 2005년도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스탠포드에서 졸업식 연설을 합니다. 이건 대단히 영광적인 거죠. 2004년도에는 빌 게이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딱 세 가지로 자기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사랑과 로스에 대한 거다. 물론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전으로 딸도 하나 낳았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이제 이게 자기로 보면은 대단한 사건이다. 그리고 로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아버지 차고에서 이제 미국은 차고라고 하는 게 이 뭐 독립 공간이 거기에서 컴퓨터를 만들어 팔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애플사를 차립니다. 그러다가 이사회에서 아웃당해요. 스티브 잡스가. 이사들이 저놈은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지. 인간도 덜 되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것이 로스예요. 그래서 또 다른 회사를 차려요. 뭐 픽사라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공을 해서 다시 애플하고 그것이 이제 합치지게 됩니다. 합병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겨난 것이 자기 인생의 또 하나의 축복이었다. 터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로스가 이제 실패를 짚고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서드 스토리가 죽음에 관한 겁니다. 2005년도에 50이었는데 요 몇 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암 선고를 받습니다. 수술을 하고 건강 회복됐을 때예요. 자기는 죽음의 터널을 통과했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6년 뒤에 죽습니다. 그게 2011년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 얘기를 십몇 분 사이의 연설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도구마 곧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소리, 가슴과 직관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면과 가슴과 직관은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단 하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죽음은 개인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은 순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더라도 지금 죽기는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만큼 생명이 좋은 거지만은 그 생명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이제 세 가지 인생 경험을 젊은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자유주의적인 거예요. 네 인생을 네 멋대로 살아라. 네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라. 남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이게 지금 보면 그 이제 졸업식 은사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stay hungry, stay foolish예요. 뭐 다양하게 해석되지만은 stay hungry라고 하는 말은 항상 갈구하라. 그 얘기는 항상 만족하지 마라. 무엇인가는 갈구해라. 아직 나한테는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풀리시는 좀 우직하게 해봐라. 자꾸 뭐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런 걸 발견했으면은 조금 진드거니 어리석을 정도로 그렇게 좀 꾸준히 뭘 해봐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주의에는 어떻게 우리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 요소.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너 자신을 찾아서 너를 살아라.
이 얘기 하나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 사회 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념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가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는 주로 국가하고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 인생철학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기본 상식적인 얘기예요. 뭐 저 요즘 법륜선님 얘기를 좀 듣는데 그 법륜선님은 완전 자유주의자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자유주의적인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있고 또 이 자유주의적인 것에서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인벤션 뭐 우리 혁신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창조니.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덕목들 참신하게 생각하라, 혁신하라, 뭐 계속 바꾸어라, 창조하라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는 그것이 인생으로 어떤 인생 철학으로도 중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이데올로기로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